정말요? 네. 아유, 영광입니다. 모습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카페쇼 이튿날입니다. 어제 다 못 들어서 오늘은 C, D, E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좋다. 우리 스튜디오 존만한 거 하나 설치해도 되냐? 그러니까. 무인 카페가 이렇게나 많대요. 1577개나 있다는데? 서울에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근데 세월호는 뭐 유인 카페가 많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특유의 발효취가 좀... 네, 네, 맞아요. 뭐 마셔볼래? 커피 맛은 거기서 거기래요. 되게 책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행용으로도 이렇게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세트. 저도 여행 갈 때 항상 커피를 뭘 가져갈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여행용으로 이렇게. 아. 카페에서 가성비로 제일 많이 쓰는 피오렌 자토라는 그라인더죠. 카페에서 진짜 많이 쓰죠, 이거. 이거 보통 카페 가면은 요 마크, 머신에 요 마크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잘 어울리나요? 좋은데? 머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스튜디오에 한 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커스텀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게 뒤가 이쁜데 돌려놓고 써야 되나? 색깔은 커스텀 할 수 있는 거예요? 커스텀까지 가능. 커스텀 따로 가능. 아, 커스텀 따로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놓을 수 있는 원그룹 머신에 관심을 좀 가져서 좀 보고 있습니다. 만져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생두의 모습과 이제 노스팅 포인트와 이제 노트 그리고 좋은 글들이 써져 있네요.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커피를 마음껏 마셔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 달라코르테 매장에서 이제 김상 바리스타님이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줄이 되게 한 바퀴 돌았어요, 부스를. 저는 다음 기회에. 컨셉이 어려운 건. 홈카페 머신의 로망 중에 하나죠. 로켓 머신. 이것도 예쁘다.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지가? 로켓? 여기는 알라인 1. 기어 펌프 방식을 통해서 압력을 조절해서, 네, 패들식 머신으로서 압력을 조정하면서 추출할 수 있는 추출 재미를 볼 수 있고, 물통 방식 그리고 직수 방식 두 가지 사용 다 가능하시고, 기본적으로 풀터치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이 모델, 이 모델 다 기본적으로는 스텐 색상만 나오고요. 요, 네, 우드 커스텀이 들어간 모델들이에요. 이번에 이게 새로 나온 머신이죠? 리네아 미크라. 리네아 미니보다 더 작은 머신이 새로 나왔어요. 되게 요새 핫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내가 갖고 있으면 뭔가 장난감 같아요. 어? 나왔다. 작년에는 라마르즈코에 와서 스티커를 사갔는데 오늘은 사진을 찍었어요. 머신은 내년에 와서 사는 걸로. 머신만 보면 카페 차리고 싶다고 다시.
아,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바나나들이 오고 있어요. 진짜 레전드 같은 머신이죠. 되게 지금 고전적인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봐도 되게 촌스럽지 않고 뒷모습은 우리가 카페 가면 되게 많이 보이는 이 뒷모습. 이건 앞모습은 처음이다. 자, 그렇죠. 손님들은 이 모습은 못 보고 이 모습을 많이 보죠. 여기 지금 엘로치오 부스에 연예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이렇게. 네, 지금 촬영 중입니다. 카페 브이로그 찍고 있는 정리남 리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역시 이게 카메라 들고 다니시네요. 무광이라 좀 궁금해요. 이거 좀 강이 들어간 건가요? 네, 살짝 들어갔어요. 살짝 들어갔고. 네, 저희가 네, 설탕이 들어간 건 아니고 쌀이 들어가서. 아, 쌀로 네. 해서 당을 내서 약간 아침 햇살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강도가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고 살짝 그 네, 단맛이 느껴지네요. 루델스가 이게 유기농을 사용한다는 걸로 되게 네. 유명하더라고요. 네. 알고 계시네요. 아, 네, 그럼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걸로 한번 마이 타이피시. 이렇게. 되게 상큼합니다. 이 청량함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다가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목테일을 한 잔을 마셨는데 레시피를 배워가고 싶은데요, 이거? 아, 한국말 잘 하시나요? This one here is a Colombian geisha. Yeah. Carbonic maceration, natural extended ferment. It's quite loud, very intense. If you want something that's natural but a little bit more smooth, and this Java is also a really good option for moving forward. So we've got our coffees here, we're also selling. Oh, thank you. Oh, very, very good. Cool. 너무 눈부셔. 머신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잘하다 가세요. 네, 네. 네. 저게 지금 크림 같지만 밀크폼이에요. 밀크폼이 되게 크림같이 쫀득하게 저절로 스팀이 돼서 나오는 머신이죠. 안녕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여기 협업 부스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러고 계세요? 저 커피 LED 오피스 거기 있어요. 그쵸? 네. 거기 있죠. 아, 거기 지나가다...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갔어요. 아. 여기 지금 CET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네요. 그렇지. 여기 또 새로 머신 나와가지고. 네. 이해했죠? 네, 이게 이번에 시넷에서 나온 가정용 네, 머신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네. 이번 카페쇼에서는 저희가 신모델로 해서 이번에 런칭을 아, 네. 진행을 하고 고객 여러분들께 이제 출시 예정 안내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로모델 같은 경우 이제 가정용 머신이기 때문에 전력량도 220V에 2.2kW로 해서 저전력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콘센트 꽂아서도 네, 사용이 맞습니다. 네. 바로 그냥 물을 급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네. 아니면 직수로 연결하셔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색상은 화이트, 레드, 블루, 블랙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그럼 소비자 가격도 이제 내년에 나오겠네요. 네, 그때 조금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게 뭐야. 우와. 이런 부스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공원을 만들어 놨네요? 자댕 부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우와, 흙까지 깔아놨어요. 와, 레브 캡슐커피죠. 레브만큼 맛있는 캡슐커피 찾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못 보던 신제품도 나온 것 같아요. 헤이즐넛이 나왔네. 여긴 커피박스라고 해서 이제 커피 구독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되게 좀 재밌게 커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부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대기줄이 꽤 있습니다. 예쁘죠? 이게 색상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건가요? 아, 저 뒤에 저 있군요. 일반 성분하고 좀 다르게 그라인딩을 했을 때 맛과 향의 풍성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늘에 남았다. 가리살이. 아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왜요? 네 필터한다. 이야 또 보내봤다. 오 틀림 나온다. 오 자 황유경 선수는 자신 있고요. 김영진 선수도 뭐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선수가 각자의 스테이션으로 이동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지금 여기 커피 엘리라고 로스터리 카페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는데 줄을 서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규모가 더 커졌죠. 아마 매년 매년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들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에스프레소는 제거비라는 블렌딩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번. 네. 오늘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셨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향이 진짜 피나콜라다 향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인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책 들고 왔는데. 카페를 운영 중이세요? 네, 다음 주에요. 아, 다음 주에 없어요. 어디서 와세요? 경기도 광주. 아, 경기도 오셨어요? 네. 목숨은 독일어로 과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티오피아만으로 블렌드 되고요. 이름에 걸맞게 특과류의 부드러운 산미, 복숭아나 살구 같은 플레이버들을 느끼실 수 있고요. 뒤이어 따라오는 꽃향이나 베리 같은 뉘앙스가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오늘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셨는데 네.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목련균도 되게 좋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매장이 송도에 있습니다. 네, 인천 송도에 위치해 그래서 송도 커피군요. 네, 맞습니다. 송도에 가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네,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 땡큐. 이렇게 사람이 많죠? 코르디에라 데 푸에고 진창의 큰 특징은 시나몬 플레이버가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내추럴에 비해서 어시드가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 팬입니다. 네.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유 영광입니다. 저도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서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카페로도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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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구독자분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데 항상 받기만 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향? 식당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요? 입맛은 저렴한데 네. 그래도 좀 과일 향 나는. 과일 향 나는.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내추럴 좋아하세요? 아니면? 네네. 그러면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고 아까도 먹어봤는데 콜롬비아 베라구아 그리고 액틱 내추럴. 우아가랑 자두 그런 느낌 나는. 네네. 굉장히 산뜻하네요. 아, 맛있습니다. 네, 잘 마셨습니다. 네. 여기 엄청 유명한 분이 계셔가지고, 오멜라스 커피. 줄이 엄청 길어요. 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요. 줄이 너무 길어요. 저희가 이런 매장에서 만들었던 제품을 현장에서는 구현을 못해가지고, 슬러시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리고 뭐 다른 거를 더 추가하신 건가요? 저희가 네, 좀 티를 우려가지고 영재설탕, 백설탕 넣어가지고 티시럴 만들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슬러시도 맛있지만 커피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향이 되게 진짜 좋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마야 게이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코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바닐라 라떼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레소 리치입니다. 스페셜 라인들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라이트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로스팅인데 비해서 이제 콩의 크기는 많이 크게 풀도로 로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주름이 다 펴질 정도로 콩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더블 로스팅을 해서 그렇고요. 한번 로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쿨링을 하고 다시 한번더 열어놓고 드셔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산미는 있지만 떫은 맛은 좀 다운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네,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카페쇼를 다 구경을 하고 나왔고요. 아직도 다 못 본 것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은 카페쇼를 한 열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더 즐거웠던 그런 카페쇼였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뭐 선물이라도 조그만 거 하나씩 준비해서 저를 알아봐 주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표현을 다 못해서 어쨌든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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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뭐, 사진이라도 찍으셔도 되는데. 괜찮은데.